네, 외신 상담의 스포츠뉴스 전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뉴스 이명철입니다. 네,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방금 전 종료된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브라질에 아쉽게 0-3 패배를 좀 당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근 경기에 비하면 좀 잘했던 경기였다 생각이 돼요. 네, 골이 좀안 터진 게 오히려 좀 아쉬웠던 약간 좀 맞습니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반 8분에 파케타, 그다음에 전반 35분 쿠티뉴, 그다음에 후반 14분 다닐루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브라질에 0-3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기 선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브라질의 선발을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이제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고요. 브라질 골문은 이제 알리송 베커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풋백은 헤난 로디, 에데르 밀리탕, 마르키뉴스, 다닐루로 구성됐고, 중원은 이제 파비뉴, 루카스 파케타, 그다음에 아르투르 멜루가 나왔고, 최전방 쓰리톱으로는 쿠티뉴, 히샬리송, 그다음에 가브리엘 제수스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브라질이 이날 저 축구를 했던 방식을 보면 왼쪽 풀백의 헤난 로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는 모습을 일단 먼저 볼 수가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로디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네. 반대쪽에 다닐루가 오히려 좀 빌드업을 위해서 조금 머무는 그래서 맞습니다. 변형적으로 후방에 일단 백3로 좀 구성이 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네. 미드필드 쪽에서 역시나 눈길을 끌었던 게 공격형 미드필더 나온 파케타였습니다. 파케타의 역할에 따라서 브라질 공격의 컨셉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전반에 파케타는 주로 왼쪽으로 좀 빠지는 듯이 움직이면서 뛰었고 이게 왼쪽 풀백의 헤난 루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의 파케타 또 왼쪽 윙포워드인 쿠티뉴 이렇게 세 명이서 거의 삼각편대를 이루다 보니까 세 선수 간의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잘 이끌어지는 모습을 브라질 공격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쿠티뉴는 일단 조금 내려와서 오른발로 중앙을 보면서 공격을 풀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쿠티뉴는 측면에 머물러선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측면에 빠져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파케타랑 로디가 번갈아가면서 좀 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쿠티뉴, 로디, 파케타의 장점이 제각각 왼쪽에서 잘 풀렸던 걸볼수 있는 일단 전반전이었었고요. 후반전 들어서 이제 파케타의 역할을 보면 왼쪽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앙 쪽도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 부분에 따라서 브라질 공격이 꼭 왼쪽에만 후반전에는 머물지 않고 굉장히 다변화적으로 공격이 좀 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러한 파케타의 기능 덕분에 특히나 브라질 선수들의 뭐 발밑 기술이나 신체 리듬을 보면 보다 더 우리가 1대1에서 상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후반전에는 제가 봤을 때 전반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브라질 공격에 조금 더 다채로워진 브라질 공격에는 조금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브라질 선수들의 순간적인 스피드, 네. 이제 경기 템포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진 않지만 이제 순간적인 장면에서의 순간적인 스피드나 이제 뭐 그런 센스, 결정력 좀 돋보였던 브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브라질이 충분히 저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맞습니다. 뭐 1대1에서 워낙 경기 관리를 잘하고 볼 관리를 잘한다는 것을 경기를 통해서 좀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일단 한국 대표팀의 명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골문은 오랜만에 좀 조현우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네. 네. 그리고 풋백은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김문환으로 구성됐고, 중원에는 이제 정우영 선수와 오랜만에 주세종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에는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이 나섰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는 황의조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뭐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저 대체적으로 4-2-3-1을 기반으로 일단 전술을 네. 섰는데 굉장히 돋보였던 거는 좌우 간격을 일단 굉장히 넓게 벌렸다는 거예요. 풀백들이 일단 올라서게 되면서 빌드업을 할 때는 이제 정우영이 약간 하프백처럼 빠지는 네.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서 순간 후방에 3명의 선수가 일단 변형적으로 라인을 서고 그러면서 풀백이 자연스럽게 윙백처럼 올라가는 형태의 일단 빌드업 전술을 일단 구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특징은 좌우를 넓게 쓰면서 기본적으로 전환을 꽤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브라질이 워낙 우리나라의 풀백들이 올라올 때, 또 풀백들이 다른 풀백에게 전환을 해줄 때, 혹은 미드필드, 특히 주세종이나 하나에게 굉장히 네. 좋았는데, 이러한 자원들이 한 번에 농패스를 뿌려서 전환을 할 때, 이 리듬을 쫓아붙는데 브라질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전반전에 준비했던 전술 자체는 꽤 좋았고, 경기력상으로도 분명 그러한 긍정적인 포인트는 좀 얻어졌다라는 생각이 돼요. 수비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재성과 황의조가 약간은 투톱을 이루는 듯하게 올라가면서, 4-4-2 전술. 그래서 이제 4-4-2 시스템을 이루면서 약간 라인을 내리는 수비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기력이 그래도 브라질한테 완전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그쵸. 예, 점수는 예. 일단 0-3이었지만, 비교적 우리가 잘했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러한, 네, 사전 전술의 준비가 그래도 잘 되었던 부분, 이런 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강 브라질 받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싸웠다라고 좀 평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를 보면 3실점을 결국 내줬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그렇게 전반적으로 대표팀의 수비가 나쁘진 않 나,
나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브라질의 결정력이 너무 좋았다고 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보면 뭐 파케타 헤더도 그렇고, 그쵸. 파케타는 물론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먹혔던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파케타가 어떻게 들어올지 판단이 안 됐던 전반 8, 9분 시간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수비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쿠티뉴도 사실 프리킥 골, 네. 다니엘도 그렇게 참했다 막을 수가 없죠. 그쵸. 네, 결정력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익히 공감을 좀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조현우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이 3실점 자체가 정말 막기 힘든 슈팅들이었기 때문에 네. 조현우 선수로서는 상당히 약간 고단한 경기였다라고 조금 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역시 잔디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전개 능력이 좀 많이 탄력을 받았다. 왜냐하면 앞선 경기들에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북한 원정 경기는 못 봤지만 네네. 레바논 원정 경기를 보면은 너무 저 그 이른바 흑잔디에서 그쵸, 우리 선수들이 네. 되게 고생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경기 전개가 특히 안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게 이제 지난번 그동안의 월드컵 예선 경기였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경기를 브라질하고 치르면서 꽤 좋은 잔디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돼요. 그래서 전개나 선수들의 볼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 확실히 이전 경기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건 잔디 영향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좀 알 수 있었던 네. 그런 지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경기에서 앞서서 브라질의 결정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 입장에서 한국의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고 한다면 네. 수비할 때 중앙 커버가 그렇게 잘 됐다고 볼 수는 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브라질의 이날 전술을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파케타가 순간 왼쪽이건 후반전에처럼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침투를 하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결국 이런 선수들을 특히 쿠티뉴의 성향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브라질의 2선 공격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중원 수비수 중원 미드필더들의 수비수에 대한 커버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점 장면을 보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놓치거나 아니면 세 번째 실점 장면 특히 다니엘로한테 먹혔을 때를 보면 우리가 너무 선수한테 집중을 하다가 볼이 반대쪽으로 지나가는 걸 다 놓치고 결국 다니엘로한테 실점을 한 장면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중간중간에 미드필드의 커버가 이것보다 조금만 더 넓은 반경에서 진행이 되었더라면 분명 브라질의 공격은 조금 더 전술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독일하고 경기 때는 우리가 워낙 월드컵에서 좀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 브라질을 상대했을 때는 뭐 준비 시간이나 여러 가지 뭐 영향이야 물론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때만큼의 수비의 단단함을 우리가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거는 수비진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 요소보다는 중앙 미드필드 쪽에 대한 커버 플레이의 전술이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입혀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비 전술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정우영 선수가 홀딩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우영 선수한테 너무 많은 짐이 주어진다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사실 그래서 벤투 감독은 그간 이제 정우영 선수의 짝으로 황인범 선수를 기용을 해왔는데 뭐 황인범 선수의 장점은 다들 익히 아실 겁니다. 패스가 좋고 또 근데 황인범 선수가 또 약간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수비적인 커버에서의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래서 사실 황인범 선수가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벤투 감독은 주로 기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정우영 선수 혼자한테만 이제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상대의 그 공격 자체를 모든 걸 차단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정우영 선수한테 너무 많이 지금 부담이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커버할 공간도 너무 넓고 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마찬가지로 전술적으로 조금 상대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도 또 우리 역시도 수비할 때 전형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감독이고 포르투갈 감독은 대체적으로 더 강팀을 상대로 전술을 준비할 때 굉장히 전술이 힘을 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또 우리가 밀집 수비에는 그동안 약했지만 웬만한 강팀하고의 평가전에서는 인상을 좀 남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가 좀 됐는데 네. 그런 것 치고는 이번 수비 전술이 그렇게 완전하진 않았다라는 일단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제가 일단 또 하나 꼽을 점은 실점 장면과 별개로 저는 조현우는 어쨌든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김승규 골키퍼를 대신해서 조현우가 나왔는데 굳이 조현우가 선택될 이유가 확실하게 증명된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브라질을 상대했을 때 이번 조현우 골키퍼의 활약을 보면 뚜렷한 조현우다운 선방이 일단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물론 실점 장면은 누가 봐도 맞기 힘들 정도로 브라질이 너무 잘 찬 장면들이에요. 그쵸. 이거를 조현우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직접적으로 비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결국 조현우 쪽에서의 어떤 빌드업 발 및 연결 이런 부분에 패스 선택이 많이 아쉬웠던 경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발 밑과 빌드업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현우의 김승규의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게 한 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돼요. 네. 결국 조현우는 아직은 발 밑이나 빌드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언급을 당연히 해야 되는 선수가 주세종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잘했죠. 네. 이제 벤투 감독 이날 이제 황인범 선수를 대신해서 주세종 선수와 정우영 선수를 짝을 이뤄서 이제 미드필더진을 형성을 했는데 주세종 선수가 아산 무궁화에서 뛰다가 얼마 전에 9월에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근데 아산 무궁화에서 뛸 때 그렇게 경기력이 굉장히 막 좋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죠.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그렇죠. 사실 초중반쯤 됐을 때. 사실 뭐 이게 뭐 K리그 2 얘기로 가서 좀 그렇지만 아산 무궁화를 봤을 때 이명주가 오히려 주세종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막 그랬었는데 주세종 선수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서울에 돌아와서 정말 180도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약이 오늘도 좀 약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세종 선수가 이제 정우영 공격 전개 시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수비 라인 풋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주세종 선수가 이제 빌드업에 약간 시발점 역할을 했는데 좌우로 전개하는 패스의 질이나 또 경기 운영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뭐 100점 만점 경기가 아니었나 좀 평하고 싶습니다. 알론소 보는 줄 알았어요. 되게 맞습니다. 잘했어요. 일단 주세종 네. 선수에 대해서는 칭찬을 분명 많이 할 부분이 있고 저는 아까 저 팀 전술에서 장점을 얘기해서 그런가 앞으로 남은 내용이 사실 단점들 뿐인데 네네. 약간 이제 좀 아쉬운 선수들 중에 한 명을 뽑자면 저는 황희찬도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황희찬의 활약이 아쉬웠다기보다 네. 아직 대표팀이 황희찬을 쓰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과연 이 경기에서 황희찬이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할 만한 위치에서 뛰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요. 우리가 이제 자이츠부르크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뭐 황희찬 선수가 잘했을 때 어떤 경기를 보면 네. 결국 황희찬은 투톱 성향의 선수입니다. 최전방에서 뛰어야 되고 원톱보다는 투톱의 파트너로 나와서 중앙에서 측면 빠질 때 동선이 조금 더 좋은 선수예요.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또 뭐 황소 같은 드리블로 브라질 수비수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도 있었고 네. 온더볼의 역량이 물론 있었지만 이번에도 대표팀에서 요구한 역할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역할이었습니다. 네네. 혹은 측면에서 직접 볼을 운반하는 역할. 근데 지금 자이츠부르크나 뭐 전반적인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 성향을 봤을 때는 결국 이러한 전술적 역할을 주문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황희찬 선수는 어쨌든 중앙에서 조금 더 투톱을 이루면서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공간을 찾아 들어갈 때 어떤 장점이 나오는 스타일이지 지금처럼 측면에서 활용을 할 때는 장점이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브라질을 상대로 황희찬이 최적의 위치에서 뛰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대표팀이 황희찬의 조금 더 장점을 잘 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면은 조금 더 골을 넣었을 가능성 또한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그래도 요즘 폼이 좋다 보니까 뭐 네.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브라질 선수도 잘하겠어요. 그런 장면들이 네.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그 밖의 요소에서 황희찬이 기대만큼 활약을 해주진 못했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부진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쓰임새에 따른 약간의 한계점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팀적으로 황희찬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고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황희찬 선수가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생각을 네. 해보면 우리 아시안 게임즈에서 황희찬 선수가 꽤나 많은 욕을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여러 배명이 있었죠. 저기 뭐 언띵킹 은바페라고. 네, 지금 보면은 띵킹 은바페예요. 자이츠부르크에서 뛸 때를 보면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용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리고 또 이 선수의 활약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날 경기가 김민재 선수의 쇼케이스 경기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좀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민재는 이걸로 일단 유럽의 도전장을 내밀 만한 다시금 계기를 만들었다. 네. 근데 뭐 이미 진작에 유럽에 도전하고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인데 그쵸. 특히나 이번 브라질을 상대로 보여준 모습으로 보다 더 플러스가 될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후반전에 뭐 이제 빌드업 과정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은 흔들리는 과정이 몇 차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 활약을 봤을 때는 뭐 빌드업적인 측면이나 또 경기 중에 히샬리스농 선수랑 계속 부딪혔잖아요. 근데 히샬리스농 선수한테도 뭐 사실상 판전승을 거둔 것이 아니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대단히 좋았다고 좀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히샬리송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분주하게 뛰고 속도도 빠르고 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인 움직임이 꽤 좋은 선수인데 네. 어쨌든 이 선수를 이렇게 피지컬로 압도해서 제압을 시켜놓았다는 거는 분명 김민재의 공로라고는 좀 볼만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준비한 하나의 얘기거리는 네. 황의조 또한 결국 이번에 좀 아쉬움은 있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가장 이번 경기에서의 굳이 정말 짓궂지만 굳이 워스트를 꼽자면 황의조인데 근데 황의조 선수가 뭐 컨디션상으로 조금 무거웠던 부분도 일단 좀 커 보였고 네. 무엇보다 이것 또한 앞서서 드린 얘기에 결국은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황의조의 파트너로 조금 더 뭔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황의조 또한 조금 더 침투에 능한 본인의 장점을 유감 없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여차하면 지금 보르도에서 쓰는 것처럼 황의조를 윙포워드로 돌리는 방법도 한번 고안해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황희찬의 위치는 이제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 일단 봐야 된다는 거고 황희찬과 황의조가 약간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전술적인 루트를 마련해 놓으면 분명 황의조 역시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마치 잘츠부르크의 홀란드가 그러는 것처럼 네, 황의조 역시도 마무리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러한 동선을 토대로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공격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을 지금 A매치 3경기에서 무득점이기 때문에 네. 이 기회가 됐을 때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저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꼽자면 결국 레바논과의 경기, 그 북한전, 레바논전, 이번 브라질전까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왜 황의조를 세워놓고 계속 무한 크로스 전술을 반복하냐 좀 이 점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벤투 감독의 사실 되게 요즘 뭐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가장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정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크로스 전술만 계속 반복된다 뭐 그렇죠. 이런 점이 들어오는데 사실 좀 윙백들이 어쨌든 벤투 감독 축구의 핵심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세부적인 전술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레바논전 같은 경우도 이재성 선수가 워낙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윙백들의 위치에 약간 그 중앙, 경기장 중앙과 측면의 가운데 위치에서 윙백 선수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면서 이재성 선수가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뭔가를 좀 풀어나올 때 우리나라 공격의 활로가 그래도 조금 모색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있지 않았을 때 너무 이제 윙백들이 이용 선수나 김진수 선수나 오늘 김문환 선수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측면에서 계속 황의조 선수를 향해서 무한 크로스가 반복되는데 황의조 선수는 이미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진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크로스 무한 크로스 반복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시안컵 때부터도 계속 이어져 오던 문제인데 네. 이제 아시아 지역 예선을 치르면은 상대들이 우리 밀집 수비, 우리를 방어하기 밀집 수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거의 연장선상이지만 황의조, 황희찬 뭐 이런 선수도 활용해서 전술을 약간 재편해야 될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비슷하게 평가를 좀 하자면 같은 포르투갈 국적 감독이라 그런가 지금 에버튼 지휘봉 잡고 있는 마르코 실바하고 이제 특징이 좀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좀 있어요. 아, 네. 마르코 실바도 똑같이 4-2-3-1을 쓰고 지금 마찬가지로 측면 수비가 사실상 전술의 핵심인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경기를 풀어가는데 네네. 이 감독 또한 측면을 일단 기본적으로 전진시키지만 그 밖에 부차적인 부분 전술의 부재 때문에 지금 에버튼의 성적도 좋지 않고 덩달아 본인 또한 지금 평가가 절하되고 있거든요. 네네. 약간 파울루 벤투 감독의 성향이나 지금 에버튼 지휘봉 잡고 있는 마르코 실바 감독의 성향이나 같은 포르투갈 국적의 두 감독이 전술적으로나 뭔가 경기를 풀어가는 요소나 혹은 비판점으로나 되게 흡사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포르투갈 감독들의 지금 이 전술적 컬러는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두 감독 모두 그에 따른 조금의 더 부분적인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러한 느낌을 아무래도 뭐 에버튼이나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을 봤을 때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일정은 결국에 동아시안컵으로 갑니다. 아, 그렇죠. 네, 12월에 열린 동아시안컵인데 조금 그 동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했던 문제점들이 개선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실험의 장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안컵에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전술을 가다듬는 그런 실험의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외신 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